네, 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한 종류인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것은 데이터 난독화의 한 종류입니다. 데이터를 읽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개인 식별 정보 등의 민간 정보를 비권한자에게 노출할 때 특수문자 등으로 표현하여 정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특수문자를 이용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죠. 또 다르면 다른 의미 있는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되겠고요. 데이터 난독화의 한 종류인 데이터 마스킹은 원천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성능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난이도의 어플리케이션 수정 작업이 불필요하고요. 따라서 유지보 수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데이터 암호화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 암호화가 훨씬 낫겠죠. 권한에 따라 정보 노출 수준을 간편하게 동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개념도를 간단하게 보시면, 뭐, 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만, 권한자들에게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보이고요. 비권한자에게는 특수 문자를 마스킹해서 보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래 의미 있는 데이터를 다른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점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기법들을 보니까 크게 보면 치환, 그 다음에 속임, 셔플링이라고 하는 속임,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 암호화, 무효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치환은 잘 알려져 있는 특수 문자를 활용하거나 다른 유의미 데이터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속임은 데이터 난독화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킹할 데이터를 무작위 값으로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무작위 값으로 나열하여 구성합니다. 그 다음 변경은 밸리언스라고 해서 숫자 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숫자 또는 날짜를 밸리언스 합니다. 급여 등의 재무 데이터는 연봉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계약 등에 관계된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날짜 또는 숫자 정보를 이미 숫자나 이미의 날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암호화는 데이터 전체 또는 일부분을 암호화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국은 암호화라는 부분은 데이터 마스킹의 한 범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효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널 또는 삭제 처리를 해서 실제 데이터를 널이나 삭제하는 게 아니고 보여줄 때 처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마스킹은 익명화 기술의 한 종류이므로 위의 기법들은 만약에 시험에 익명화 기법이라고 나오면은 또 이러한 기법들도 익명화 기법의 그 종류로서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